사실 좀 비칠 줄 알았는데 크게 안 비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두민나잇의 도미씨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를 했냐면 제가 또 바지를 하나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이 정도면 바지 맛집이죠. 크림진이라든지 아니면 슬랙스 이런 것들 많이 보여드렸을 텐데 길거리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입고 있어요. 심지어 브랜디드의 크림진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베스트셀러기 때문에 지하철 타면은 저기 계신 분도 브랜디드고 저기도 브랜디드고 저기도 브랜디드고 막 이래요. 뭐 동질감은 정말 좋아요. 동질감은 정말 좋은데 아 뭔가 유니크함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떤 바지를 구매하면 좀 예쁘게 입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물론 크림진도 너무 예쁘죠. 그런 게 있어요. 크림진은 약간 누렇잖아요. 약간 누런 느낌이고 때문에 웜톤에 코디를 할 때 굉장히 예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크림진을 입고 상의를 블루 계열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저는 뭔가 좀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화이트진 굉장히 만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떤 브랜드를 준비를 했냐면 LIT라고 해서 리트라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와이드한 청바지를 정말 예쁘게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들기도 했고 화이트진이라는 게 어디에 입어도 진짜 잘 어울려요. 이따가 코디 영상들도 다 보여드리겠지만 브라운색, 퍼플색 어떤 거랑 입어도 너무너무 예쁘고 심지어 블랙이라든지 그레이 아니면 흰색이랑 입어도 겨울에 코트를 블랙으로만 입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 약간 검정 슬랙스 코디라든지 뭐 일반 청바지 코디들은 좀 질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 화이트 진을 입게 되면 유니크하기도 하고 상의를 어떤 걸 입어도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검정 코트 안에 입기에는 정말 너무 좋은 바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그런 게 있어요. 백바지 약간 부담스러운데 이거 내가 소화할 수 있을까? 요거는 전혀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백바지가 아니기도 하고 요새 그런 게 어딨습니까? 예쁘면 입는 거죠. 정말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리트에서 나온 화이트 와이드 진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려고 해요.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보여드리면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코디한 영상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딱 보시면 오 진짜 어떤 상의랑 입어도 다 예쁘구나, 검정 코트랑 입었을 때 엄청 예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그 코디한 영상이랑 그리고 사이즈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니까 그거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 구매한 화이트 바지 보여드리면서 뭐 장점이라든지 단점 그리고 디테일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흔히 말하는 그 백바지 그거예요. 네, 흰 바지. 리트에서 나온 화이트 와이드진이라는 제품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화이트한 그런 바지예요. 금액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69,000원에 출시가 된 제품을 무신사에서 한 55,000원대에 구매를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적립금이라든지 이런 거 막 사용을 하시면 4만원대 후반 아니면 5만원대 초반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바지이고요. 이게 이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많은 리뷰 영상에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 바지도 코튼 100%의 소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입어도 늘어남이 없는 그런 바지고요. 전체적인 핏감은 뭐 이때 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와이드하고 기장감이 좀 있기 때문에 낭창낭창하게 우아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인 것 같아요. 뭐 디테일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코튼 100%이기는 한데 약간 텐션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스티치 같은 경우는 그냥 바지랑 동일하게 화이트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질감이 없는 느낌이고요. 뭘 보여드려야 되지? 허리에 있는 탭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LIT라고 로고가 적혀 있고요.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화이트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바지가 뭐 보여드릴 게 있을까요? 아 근데 그거 보여드려야죠. 이런 화이트 바지를 입을 때 그런 걱정을 하실 거예요. 이게 속옷 같은 거 잘못 입으면 안에 좀 비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형, 저 이 친구 저 초록색 정도면은 좀 가늠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초록색이라서 아마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넣어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록색 인형을 넣었는데 전 사실 좀 비칠 줄 알았는데 크게 안 비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화이트 진 입을 때 아 물론 너무 쨍한 색감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크게 안 비치기 때문에 다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옷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셨던 그런 화이트 진과는 다르게 좀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인 것 같아요.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면 사실 이거는 요 바지가 아니고 그냥 화이트 진들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오염이에요. 오염. 여기에 커피 쏟는 상상해보셨어요? 제가 이거 지금 한번 입었거든요. 그때 첼시 부츠를 신으면서 이렇게 한번 입었는데 벌써 이렇게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지를 입으실 때는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탁을 많이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 바지에 대한 설명 사실 뭐 이렇게 아무리 보여드리는 것보다 입은 거 보여드리는 게 더 좋으니까 제가 코디한 영상 진짜 많아요. 사실 이너만 교체한 거기는 한데 그거 보시면서 뭐 핏감이라든지 되게 잘 어울린다 그런 거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디한 영상 이 정도로 보여드리겠고요. 사이즈 관련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는 평소에 177에 70 그리고 29 사이즈를 많이 입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미디움을 구매를 했거든요. 29 입으시는 분들 기준으로 정말 약간 와이드하고 길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한치수 업을 해서 미디움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와이드한 거는 싫고 세미와이드 느낌이 좋으신 분들은 S 사이즈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허리 같은 경우가 실측이 좀 타이트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 실제로 입었을 때는 약간 더 여유 있는 느낌이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시고 전체적인 통이라든지 기장감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이 화이트 진을 좀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코디에 활용하시면 어떤 상의랑도 잘 어울리면서 예쁘게 코디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반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도 그랬고. 그러면 오늘 화이트 진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패션 관련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